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뭐 사정장군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분의 인식이 과거 오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극기 훈련들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권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느냐,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자승자박한 기자회견이었죠. 굳이 저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 병법을 공부하신 분인데 적과의 싸움에서 저 정도면은 아 저분이 퇴역하시길 다행이다. 공감병들 그렇게 다 뒷조사하고 또 수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현역 육군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공간에 감다는 거, 공감에서 감다는 일은 장군이 할 일이 아니고 골프공 줍는 것도 공감병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감이 있으면 대통령이 감을 땁니까? 감을 따게 하는 거는 예. 공관내는 공관장이 상사예요. 상사는 굉장히 높은 임금입니다. 갑질을 하는 걸 굉장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사성장군으로 계실 때 장병의 사병화 금지라는 공관병 근무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병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죠. 이게 다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시키고 군의 명예도 훼손되는 거고. 사실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박찬주 대장 본인인 것이죠.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은 여생을 좀 자축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좀 반성해야 공관병들에게도 죄를 빌 수가 있고요. 본인이 믿는 신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